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제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제가 최근에 스튜디오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도 스튜디오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마침 버벌목 가이드님이 새롭게 리뉴얼을 하셨더라고요. 유튜브 아, 공간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회로 제가 한번 이제 유튜버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나, 그런데 첫 번째 손님으로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를 해놓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계시는 분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 방문기, 원래는 주도하시기 때문에 거기 앉으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잠깐 제가 주도권을 뺏어서. 아니,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네, 자리를 한번 알겠습니다. 네, 바꾸고 하도록 할게요. 아, 네, 현드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제 스튜디오 오신 것을 갑자기? 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 스튜디오 세팅이 잘 돼 있어요. 특히 여기에 스위처 연결을 해서 3캠인데 네. 첫 번째 구도고요. 저고요. 이제 남주님, 네. 버블 가이드님이 여기에 앉으시고 맞죠? 메인캠. 그리고 2번이 게스트.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풀샷. 네. 이런 식으로 평소에 그럼 어떻게 스위칭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해요? 저 라이브를 하면서 네. 그냥 스위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번 카메라를 누르고 네. 저를 이제 말을 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어쩌저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누르는 거지. 그리고 말이 길어지면은 이제 지루하니까 네, 그리고 가끔씩. 말이 약간 말을 저시면은 이제 풀샷으로 바꿔서 제가 지금 들으면서 스위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편집할 때도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편집이 필요 없네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은 스튜디오를 이렇게 리뉴얼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바꿔주고. 네, 유튜브는 가면 갈수록 이제 고급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무런 돈도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조회수만 이제 뽑아먹는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고급화를 하기로 했고, 왜냐면 제 채널 자체가 좀 전문적인 정보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게스트를 계속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저 혼자서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은 총량은 적으니까, 그래서 게스트를 부르기로 했는데 사실상 여기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강남이었다 라고 한다면 부르기가 쉽죠. 이렇게까지 안 꾸며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니까, 그래서 꼬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게스트를 꼬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튜디오가 좋아야 될 것 같다. 예쁜 스튜디오면 그렇죠. 누구든지 저 한번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그것도 있었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제가 카메라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어 보이고 네. 세팅을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네. 와보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신 느낌이 그렇죠. 좀 들어요. 네. 근데 몇 평 정도 될까요, 지금? 모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공사하는데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 왜냐면은 네. 이 스튜디오를 공사해 주신 분이 네.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한 동생분이에요. 아, 좀 약간 도움을 얻으셨군요.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뭐 그냥 친하니까 그냥 해줘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래도 대략적으로요. 네. 그냥 범위를 좀 정할게요. 범위를 네. 네. 500 이상 1000 이하로 했습니다. 아, 500 이상 1000 이하로. 네. 아, 오케이. 왜냐면 네. 지금 들어간 모든 게 전부 다 거의 그 양산된 기성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웬만해선 다 그냥 뭐 커스터마이징이라 그래야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런 렉 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사실. 네. 카메라 장비 같은 거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렉을 네. 많이 쓰는데 제가 보던 기성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걸 다 물레동 같은 데 가가지고 철 네. 자른 것 같아요, 튜브를. 이거는 이제 아시바라는 건데 네. 이제 잘라서 가져오기도 했는데 문제는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저는 공사 과정에 전부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쭉 보고 있으면서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훈수질을 했더니 아, 약간 그래도 버벌목 가이드님의 미각이래 네. 미각이 아니라 뭐죠? 미적 감각. 미적 감각. 네. 네. 미적 감각이 좀 들어간 구조네요. 그렇죠. 사실 이 뒤에 있는 이 봉들이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쓸모가 있는 봉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처음 디자인할 네. 때부터 나는 파이프 같은 거로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네, 마음을 그러니까 먹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정한 플렉스가 아닌가. 약간 보여주기식 디자인에 네. 조금 한몫을 하지 않았나.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거 하나하나당 다 되게 비싸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길이가 안 맞는 거는 여기 와서 직접 또 잘랐죠. 그
이 하는 걸로 짤았는데 소리가 굉장할 거잖아요. 네. 하지만 걱정이 없었던 거는 여기가 또 방음 어느 정도 돼 있고 흡음이 꽤 괜찮게 네. 돼 있죠. 방음과 흡음을 뭐 제가 인서트 자료로 넣었겠지만 천장도 다 계란 판치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에 대한 고민 상담 그 저한테 질문 주셨을 때 저 네. 되게 편했어요 답변드리기. 왜냐면은 이런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공간은 마이크를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 잘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웬만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이제는 딱 와서 보니까 바로바로 촬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맞아요. 조금 그게 너무 좋아요. 얼굴 오늘 표정 보자마자 여유가 좀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전에 어디로 촬영을 가거나 뭘 하면은 일단 삼각대 만지는 것부터 더럽게 오래 걸립니다. 맞아요. 진짜. 와 그거 진짜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한 명 둘이서 찍으면은 카메라를 두 대나 세 대를 설치해 놓는데 이거 한 40분? 50분 가는 것 같아요. 그놈의 수평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하지만 지금은 이 세 개의 카메라 전부 다 아래다가 마킹까지 해놔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기로 출근해서 그냥 찍으면 되는 상황인 거죠. 아 너무 간편한 시스템이 약간 부럽기도 한데 카메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A캠 뭐 카메라 기종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금 섞여있긴 한데 네 A캠이 1번 이게 네. 이제 R6인데 R6 이거는 이제 4K로 해놓진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R EOS R 세컨캠이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이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 남주님이랑 가장 함께한 시간이 오래된 카메라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별로 쓰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맨 처음에 유튜브 할 때 네. 이제 제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좀 찍어주면서 네. 그때 구입을 했던 캠코더인데 캠코더 소니 AX인가요? AX 55인가 뭐 그럴 거예요. 맘에 안 들어요. 만져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좀 별로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좀 수익이 더 생기면은 네. 얘 이 카메라는 좀 바꾸고 싶어요. 아 좀 바꾸고 싶어요. 올 캐논으로 두고 혹시 이 그 카메라 사랑이 굉장히 보여지는데 법 채널 아니신가요? 아니 근데 법 채널이긴 한데 네. 어쨌든 영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영상 그 업에 대한 애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너무 페이스 트래킹을 R6가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이게 한 가지 네. 문제가 있었던 게 R6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네. 제가 이거 한번 여기 잡아주시겠어요? 이 카메라? 네네. 이렇게 찍으면은 아니 초점이 무조건 여기에 맞는 거예요. 고릴라. 아. 고릴라에 맞아가지고 와 R6 잘못 만들었나 보다 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강아지 랜슬롯을 찍으면서 AF 추적을 동물 추적으로 해놨어요. 와. 그러니까 놀라운 게 이게 고릴라가 동물이라고 얘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 아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당황스럽겠다. 뭐야 아 사람 추적으로 바꿔볼까 하니까 잘 잡더라고요. 아 또 그런 에피소드가 네, 이것도 동물이라는 거. 그리고 또 파이프에 이어서 네. 드럼통이 또 컨셉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죠. 드럼통과 이 잎사귀와 튜브 조명 이 드럼통과 이런 조합이 잘 맞겠다라고 이제 인테리어 해주는 그 동생이 이제 자기 감각대로 이제 네. 가져온 거죠. 그리고 뒤에 약간 광선검 같이 생긴 거는 이것도 저것도 자기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가져왔고 그래서 바닥을 또 일부러 네. 번지게 요런 걸 쓴 거죠. 라이팅이 좀 그렇죠.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들어오게 네. 라이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와서 사실 이게 컨셉이 처음에 제가 조명에 대한 뭐 변화라던가 이런 네. 컨셉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뭐 딱히 할 게 없는 게 네. 앞쪽 메인 조명도 그 소프트하게 그렇죠. 돔라이트를 껴서 또 이거 제 칭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조금 그래도 제가 아 그렇죠. 요거 추천해줬어요. 난라이트 거 추천해줬는데 네네. 이렇게 현감동님이 항상 조명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게 네네. 조명을 칠 때는 좀 약간 이 피사체에 네네. 그런 좀 얼굴이면은 약간 다 똑같이 하얀색으로 쫙 똑같은 밝기로 나오면은 이 입체감이 없잖아요. 좀 입체감이 드러나는 거를 좀 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주광이 있는데 네. 여기서 좀 어떤 게 들어올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 뒤에 이제 이런 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2번 카메라 한번 해주세요. 네. 보면은 여기가 채워지네요. 굉장히 살짝 채워지면서 네네네. 이 입체감이 굉장히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네. 이 스튜디오를 만들 때 네네. 정말 고생을 해준 게 이거를 공사를 실제 해준 그 동생 네. 그분이 정말로 고생을 했는데 네. 사실상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색깔은 저렇게 해야겠다에 대해서는 우리 현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사실 뭐 바꾸라고 그랬죠? 저보로 색깔 하나 바꿔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쵸 갈색이었던 거를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네네. 바뀐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마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이 방향 흡음지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그레이로 어떻게 그렇죠. 하셨는데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 그 동생분이 네. 이제
자기의 느낌대로 네. 여기 안에도 이 계란판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 이 그레이가 사실 색이 잘 묻는 색상 중 하나예요. 색조명을 네. 쳤을 때도. 그래서 네. 컨셉을 바꾸기에도 화이트로 가거나 그레이로 가거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벽색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이거를 점령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네요. 뒤에 파이프 색깔이 검은색으로 한 이유는 네. 저 렌즈 색깔들이 다 검은색이다라는 거에도 이유가 있어요. 아... 색깔을 맞췄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가 4년차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조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상도 커스텀으로 지금 이거 그렇죠. 등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등이 들어오죠. 이게 그냥 흰색이 아니라 이거 끌 수가 있나요? 끌 수 있어요. 어떻게 끄죠? 끄는 거는 코드를... 아, 이 코드가 아니고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기 뒤에 코드네요. 아 네네. 요거를? 요거를 그냥 꺼봐 스위치... 아 제가 꺼도 되나? 요거를 끌게요. 그러면은 힘이 아 그러면 여기 네. 그 렌슬러 쪽이 네 그렇죠 꺼진 거가 네. 확인이 되네요. 이것도 책상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켜졌어요 지금. 아, 책상에 이렇게 라이트까지 하는 이런 섬세함이 조금 그리고 이 상도 네. 이 사이즈를 이것도 자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상 높이가 900이거든요 네. 900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900으로 하니까 원래 먹방을 찍을 때 네. 먹방을 찍을 때는 일반 의자보다 제가 다 쟀는데 어떻게 이쁜가 다 재봤는데 맞아요. 200 정도가 낮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상을 원래는 700 정도로 된 거를 인 네. 거를 900 정도로 올려버리고 아~ 이 의자가 지금 620 정도거든요. 지금 가장 낮췄을 때. 저 사이즈 말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아~ 그래놓고 이제 요게 있죠. 또. 이게 더 내려가진 않아요. 의자가 사실. 네. 그래서 이건 먹방용으로 아~ 포차 의자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400 사이즈로 핑크색 만들어서 예쁘다 블랙핑크다 그래서 여기 앉으면은 먹방하는 것처럼 되었다 그죠? 딱 기가 막히는데요? 기가 막히죠 이게 디테일이 죽인다니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이런 것까지 생각한 사람 없잖아요 사실 네, 남주 그 버벌목 가이드님이 네. 북해죠? 아 북해도 그렇고 뭐 네. 어저께도 게스트 변호사님 불러가지고 그냥 그렇지. 술 마시면서 변호사는 도대체 한 달에 얼마나 보냐 컨텐츠를 찍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술 먹었죠 물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괜찮죠?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고민한 흔적이 좀 보이는 그렇죠. 네. 완전히 저한테 맞는 거로만 네. 그리고 아 저 갑자기 저 흥분했나요? 살짝 흥분한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아서 이게 네. 이 상과 네. 뒤를 어떻게든 띄웠어야 됐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상이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근데 기본기가 탄탄하시네요. 이 띄워줘야 된다는 게 사실 그 심도 표현 아 그렇죠 심도 표현을 해야죠 네네 그럼 심도 표현 안 할 건 뭐하러 이런 카메라 삽니까 고프로를 찍으면 되지 되게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아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저를 이제 업어키우신 거죠?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아 진짜로 첫 번째 게스트로 이제 너무 좋은 분이 나오셔서 근데 걱정은 이 시리즈가 오늘 첫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 저는 좋아요 시작과 완결이 함께 되는 완결성을 가진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만큼 하신 분이 계실까라는 여기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방문하는 것도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점점 더 남한테 의존하는 게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걸 제가 다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이제 모든 디자인도 다 제가 해야 되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그냥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아무 업체나 찾아가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죠 맞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죠 좀 그렇게 그 대화를 많이 하는 업체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다행히 잘 저도 동업하는 분이 네. 아버님이 건축 쪽 일을 하셔가지고 그러시구나. 다행히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원하시면은 제가 뭐 동생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대 수혜자 나중에 여기 향후 그 촬영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스튜디오를 잘 해놓으셔서 저도 부러운데 네.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콘텐츠들이 혹시 나올까요? 계획이 어떻게 되죠? 이 스튜디오를 만든 그 처음 목적에 부합하게 게스트들을 계속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금요일 날에는 고정 게스트 변호사 형님이 한 분 계속 오시기로 했고 이제 중간중간에도 계속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게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줌 H6죠. 줌 H6. 네. 그 예를 들어 지금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도 있고 줌 H6도 있는데 네. 메인이 지금 줌 H6로 하신
하신 것 같아요. 소리가 네. 이 샷건 마이크랑 이거는 네.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훨씬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느껴졌어요? 음질을 들었을 때 그걸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런 능력은 없고 들었을 때 좋으니까. 아, 뭐 제가 뭐 그런 지식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요? 네, 근데 금액대가 지금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금액대는 비슷해요. 네. 그래서 샷건 마이크를 이제 들고 다닐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런 실내에서 이렇게 찍을 거면은 저 녹음기를 쓰는 게 낫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에 대한 뭐 공유도 되겠지만 사실 이 콘텐츠를 보시는 이유는 내가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되돌아봤을 때 아, 내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던가 네. 이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그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황당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포인트만 짚어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황당한 것들? 황당한 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아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 말고. 그렇죠. 아, 네. 황당한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네. 보세요. 이 흡음재 보면은 네. 세로줄이 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로줄이 현 감독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이게 과연 90도로 되어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에요. 90도. 90도로 안 돼 있어요? 안 했어요. 왜냐면요.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네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좀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똑바로 이렇게 찍는다라고 할 경우에 네네. 카메라가 제가 주로 쓰는 게 35mm입니다. 약간의 왜곡이 있죠. 왜곡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아 진짜로 왜곡까지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렇게 들고 나서 계속 이거를 대면서 카메라를 봤을 때 분명히 공사하시는 분은 아 이게 수평이 맞는데 이대로 닮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카메라로 봤을 때 이상하게 왜곡이 이상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너무나 화면이 약간 또 삐뚤어지고 약간 안 맞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걸 이 각도로 해볼까요? 저 각도로 해볼까요? 하면서 아 진짜요? 카메라 렌즈를 대고 있으면서 만들었어요. 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를 대보셨다. 그렇죠. 카메라의 왜곡 정도를 보면서. 와 이건 근데 약간 아 정말 줏대 있으시네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은 달아놨는데 막 이상하게 돼 있어봐요 느낌이. 그럼 그렇잖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쓰는 주로 쓰는 35mm로 이렇게 맞춰서 했을 때 이쁘게 나온다라고 느낌이 날 때까지 네. 각도를 좀 변형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그러면은 약간 삐뚤어진 상태요. 아 약. 그리고 전으로 봤을 때는 딱 그리고 저쪽에서도 약간 삐뚤어진 거.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완벽주의자 성격이 굉장히 공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수평계는 맞다는데? 근데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35mm를 애용하시기도 하지만 이 공간 자체가 그 이상의 화각을 확보하기에 그렇죠. 뭐 그 깊이감이 약간 맞아요. 부족한 방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경을 아마 쓰신 것 같아요. 네. 뭐 스튜디오를 아예 크게 차린다던가 하면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대보고 했다는 거가 전 너무 신선한데요 약간 신기하죠? 네. 저도 처음 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뭐 정확히 몇 도가 이렇게 기울어야 되는지 이거는 정하진 않았지만 네. 계속 나는 이 부분에서 찍을 거고 그러니까 촬영 포인트를 저 여기랑 뭐 여기랑 이렇게 몇 군데를 봤거든요. 보면서 네.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곧 좀 바꿔주시겠어요? 라는 아~ 식으로 간 거죠. 그렇게 그 느낌으로. 근데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 90도로 정말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90도는 아니에요. 90도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푸티지를 봤을 때 네. 굉장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들의 각도가 똑같지도 않아요. 다 조금씩 달라요. 다 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진짜 근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지만 다 잘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하면서 말 나온 김에 그럼 그분들 한번 뭐 이거 뭐 광고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뭐 그래도 친한 지인이시고 네. 열심히 도와주셨으니까 네. 뭐 여기에 링크라도 한번 아 링크 달아주시면요. 네. 뭐 아무튼 나중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퀄리티 낼 수 있는 아, 스튜디오가 나올 수 있는 섬세하게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아, 그렇죠. 근데 이거 하고서 이제 오히려 지인분한테 왜 링크를 내는 거잖아.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막 다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그 카메라 들고 와서 각도를 바꿔 달리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점점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아 스튜디오 만드시려고요. 그러면은 그 쓰시는 렌즈 화각이 어떻게 돼?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그럼 이번에 그 소요 시간은 혹시 얼마 정도 걸렸죠? 흡음재 공사를 네. 꼼꼼하게 하는 데에 이틀 정도 걸렸고요. 이틀 정도. 네. 그리고 상 이거는 이제 그 공장에서 제작해서 가져온 거고. 네. 계획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이런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디자인 계획하는 거는 그
동생분이랑 이런 게 가능한가 아닌가를 이제 물어보면서 사실상 디자인이 나온 건 한 2주 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공사하는데 뭐 흡음 방음 이틀 마지막에 하시고 그다음에 바닥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이게 네. 오래 걸렸어요. 이 파이프를 네. 대고 자르고 하고 하는 거가 좀 오래 걸렸죠. 여러분 이제 이 공간에서 촬영한 버버무 가이드님의 모습을 이제 버버무 가이드님 채널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팬들 여러분 감사하고요. 콜라보 할 거 있으면 또 아, 네, 좋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감독님 스튜디오를 제가 가서 리뷰하는 식으로. 그것도 괜찮다. 아니면은 저희는 사실 라이브 체질인 것 같아요. 저희는 라이브에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네, 여기 방음돼 있어서 너 노래 부르시는 거 막 좋아하시던데 막 남들 그렇잖아요. 현감독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들 마이크 테스트할 때 다들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현감독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 혼자 막 노래를 부르는 거. 그때 이후로 안 부릅니다. 민망해서 제가 그 영상에 댓글이 계속 달리거든요. 하지만 부끄러움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니까.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함께 해주신 흔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 여러분 잘 가요. 잘 가요.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 들릴까봐 겁나. 지금 상당히 춥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그대를 돌아보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 들릴까봐 겁나.